서울대학교 병원의 역사는 대한민국 의학의 역사입니다. 1885년 최초의 국립병원 제중원과 1907년 대한의원을 계승해 최고의 국가중앙병원으로 위상을 정립해온 서울대학교 병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21세기 세계의학의 역사에 한 획을 긋고자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의료 환경. 세계 병원은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365일 가동되는 1600실 이상의 병상과 하루 7000명 이상의 외래 환자 진료, 부족한 진료 공간과 대기 공간, 편의 시설, 주차장 시설로 인한 혼잡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한정된 대지와 문화재로 지정된 대한의원과 함춘원. 이로 인해 지상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하 공간의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서울대학병원의 세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간 개선을 통한 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그 첫걸음으로 전문 외래 진료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교육, 연구, 진료를 중심축으로 5단계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합니다. 1단계의 목표는 지하복합 진료공간 신축입니다. 본관과 대한의원 사이의 지하공간에 전문 외래진료센터를 구축하고 본관에 있는 기존 외래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관의 혼잡을 해소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차공간을 구축, 혼잡한 차량 동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단계 목표는 본관동 2차 리노베이션입니다. 첨단 검사부, 교수연구실 확장, 중환자실 이전 등 입원 환자 진료와 연구시설 중심의 확충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계는 2차 지하복합 진료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을 확장 개발하는 단계로 외래 진료공간 추가 확보 및 검사부 이전 등을 통해 전문 외래진료센터 구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동과 연결을 통한 기능통합 및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의 추가 구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4단계의 목표는 지상녹지 추가 확보와 본관시설의 2차 본관동 리노베이션입니다. 본관 혈관질환센터 신설, 수술지원실 확장 등 본관시설을 재구성함으로써 본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또 대한의원을 중심으로 주변을 공원화하여 병원 내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5단계의 목표는 교육, 연구시설 확충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학생회관과 외국인 병동, 연구동, 교수동 등의 신증축을 통해 교육, 연구시설을 강화하고 해화역과 서울대학병원을 직접 연결해 내원객의 편리와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 전체 마스터 플랜의 실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 의료기관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서울대학병원의 비전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하복합 진료공간은 쾌적한 진료공간, 편안하고 풍적이는 대기 및 휴식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전문 외래진료센터로 태어납니다.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서울대병원의 이미지를 표현한 주출입구. 지하 1, 2, 3층은 진료부와 각종 편의시설, 지하 4, 5, 6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진료부는 5년간의 외래 환자 수를 고려하여 환자 수가 많은 과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지하 1층은 내과와 기능검사부,
지하 2층은 뇌과와 뇌분비센터, 피부과. 지하 3층은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 이전 배치됩니다. 진료부는 진료시설과 편의시설의 명확한 조언이,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 분리, 1, 2차 대기 공간의 분리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각 내부 공간은 모듈화하여 앞으로 수직적, 수평적 확장이 용이하도록 계획됐습니다. 호텔에 들어선 듯한 격조 있는 로비, 휴식 공간과 대기 공간,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과 몰을 조성했습니다. 지상부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어 치유 개념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본관과 지하복합진료공간에 드롭오프 존을 분리 배치하여 본관과 외래의 진출입 동선을 이원화함으로써 본관 앞의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지하복합진료공간은 병원의 각 기능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관과 어린이병원, 암센터, 심혈관 뇌병원, 주차장 등 주변 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이루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본관의 기존 동선과 연결되는 순환 동선을 구축, 의료진은 물론 의료 장비 등 시스템 이동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지하복합 진료 공간은 지하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채광과 환기에 중점을 둔 치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스카이 가든의 면에 호스피탈 스트리트를 만들어 공간에 대한 인지를 쉽게 했으며, 밝고 청결한 인테리어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만족스러운 진료 공간을 제공합니다. 3계층 전면에 개방된 스카이 가든으로 자연 채광을 유도하고 환기를 극대화하는 쿨튜브 시스템을 도입, 4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유입해 치유 환경을 극대화한 쾌적하고 편리한 병원. 이제 최고의 의료진과 함께 국내 최고의 전문 외래 진료센터가 서울대학병원에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수의 의료기관 건설로 최고의 노하우를 구축한 K형 건설 컨소시엄. 신뢰할 수 있는 K형 컨소시엄이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서울대학병원의 미래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